안녕하세요, 레드트랙입니다. 오늘은 소프트튜브사에서 출시한 튜브테크 EQ 마크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. 이 플러그인은 펄텍 EQ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러그인으로 펄텍 EQ에서 없던 프리퀀시도 다룰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EQ가 결합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먼저 간단하게 배음과 프리퀀시 커브를 살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켜볼게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걸자마자 이렇게 커브가 바뀌고, 그리고 하나씩 꺼볼게요. 밑에 걸 끄면은 이런 모양 되고, 위에 걸 끄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이번엔 배음을 한번 볼게요. 다 꺼져 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하나씩 켜볼게요. 네, 보시면은 3차, 5차, 7차 이렇게 쭉 생기고 있고, 밑에 거는 네, 똑같죠? 모양도 거의 비슷합니다. 둘 다 켜면은 이런 식으로 기존 모양에서 약간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상단에 있는 항목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 펄텍 EQ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게 다 거의 붙어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요. 이게 크게 이렇게 3개가 하나의 파트고, 그리고 3개가 파트고, 이게 2개가 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로우 프리퀀시 쪽은요, 자, 부스터와 어텐유에이션 이렇게 2개 다 붙어 있는데, 이게 왜 붙어 있냐면요, 자, 보시면은, 자,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부스트를 5만큼 하고, 어테뉴에이션을 5만큼 하면은 0이 될 것 같은데, 펄텍 EQ는 그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라, 자, 볼게요. 부스트를 쭉 올리면은 당연히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죠? 올라오는데, 이번에는 어테뉴에이션을 올리게 되면은, 이렇게 지금 증폭되었던 게 줄어들면서, 그와 동시에 앞쪽이 파이게 돼요. 해볼게요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, 그리고 하단에 있는 CPS는요, 헤르츠인데, 자, 30을 해도 꽤 굉장히 넓은 큐로 되어 있습니다. 20도 그렇죠? 30, 60, 100.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. 자,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요, 일단 좀 내릴게요. 내리고, 이렇게 부스트를 하고, 그런 다음에 밴드 위드스가 여기 큐예요. 그래서 이렇게 넓어지는데, 자, 보시면은 넓어지면서 부스트가 된게 줄어들게 됩니다. 해볼게요. 그렇죠? 점점 넓어지면서 줄어듭니다. 그리고 어테뉴에이션 항목은 자 이렇게 컷이 되는데, 그렇죠? 여기 써 있는 값으로 5면은 이 정도까지, 10이면 이만큼, 20은 이만큼 이런 식으로 컨트롤 됩니다. 자, 그리고 하단에 있는 얘 있죠? 이 같은 경우는 피크, 딥, 피크 되었는데, 피크는, 자, 볼게요. 올리면은, 자, 이런 식으로 벨 타입으로 부스트가 되고, 그쵸? 쭉 되고, 딥은 말 그대로 이렇게 파이게 됩니다. 그쵸? 그리고 또 끝에 있는 피크는 마찬가지로 올리면은 벨 타입으로 부스트가 되고,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, 플러그인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.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보컬에 걸어서 어떤 소리를 내주는지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껐을 때는요. 허공에 흩어진 먼지 되어 세상 속에. 자, 여기 한번 걸어볼게요. 허공에 흩어진 먼지 되어 세상 속 허공에 흩어진 먼지 되어 세상 속 허공에 흩어진 먼지 되어 세상 속 허공에 흩어진 먼지 되어 허공에 흩어진 먼지 되어 허공에 자, 이쯤이 좋은 것 같은데 끈거 한번 들어보고 켠거 한번 들어볼게요.
허공에 흩어진 먼지 되어 세상 수 허공에 흩어진 먼지 되어 세상 수 영상에서는요, 예제로에서 간단하게 한번 걸어봤는데요.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튜브테크 EQ 마크2는요, 기존에 나와 있는 펄텍 EQ보다 깔끔한 소리를 내주고 있어서 펄텍 EQ는 쓰고 싶은데 좀 깔끔한 게 필요하다. 그럴 때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